안녕하세요. 이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영리법인 증여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비가 있어요. 우리 이제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 맡은 회비, 요거는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잖아요. 이때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가? 실제로 저희가 사단법인을 이제 맡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회원들로부터 법에 근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에.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회비죠.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만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그러니까 특별 회비가 있을 수 있죠. 특별 회비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특별 회비에 대해서는 사실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증여세 과세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증여세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면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영리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은 요 증여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단, 재단법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지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받는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도 사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비영리 법인이 이제 딱 설립을 하고 나면은 바로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는 절차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까다로워요. 관련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서에 어떤 담당자인지를 찾는 거, 그게 마치 미로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아, 내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담당자를 찾아서 우리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해가야 되는데요. 정관위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이제 홈페이지 개설하는 게 중요해요. 홈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향후 5년간의 예산 보고서를 작성해라. 향후 5년간이면 사실 다 계획이 짜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치 앞도 모르는데 한 1년간이면 몰라도 5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예산 보고서를 어쨌든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 분기 마지막 달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은 꼭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